오늘의 데일리 룩 2 재킷 가방은 요거 데일리 룩 화이트 블라우스 브라운 백 중청 진주 목걸이 and beige and khaki vintage jacket. 오늘 블러셔는 이거 바를 거예요. 3CE의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 저 오늘 그 아이 메이크업도 이걸로 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톤 맞추려고. 공주 스타일. 약간 밑에가 이렇게 좀 러플처럼 날려가지고요. 원래 항상 블라우스나 셔츠를 제가 안에다 넣어서 입는데 밑에 이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서 제가 요즘 미는 거 있어. 코뼈 부러진 느낌. 에이, 그거 살짝 넣어줄게요. 요 정도는 부러져줘야 매력 있거든요. 오늘 립메일 건데 코랄 글로우 스컬프팅 팔레트. 요거는 블러셔, 이거 쉐딩, 이거 하이라이터까지 다 있는. 코가 이렇게 사라져야 돼. 여기 코뼈가 약간 다이아몬드 펄. 인종됐던 컬러인데 다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되게 쿨톤들이 박수칠 컬러일 것 같은데 미쳤다, 여러분. 메이크업 끝! 따란!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린린 린린린린. 자켓 입자. 양말은 언제나? A black. 솜! 여러분. 근데 가방에 들어갔어. 여러분, 제가 이걸 샀거든요? 브릴피스 건데 이거를 끼고 나와볼게요. 이걸 이렇게 하고 조여줘야 안 빠지거든요? 오늘 좀 어울리는데? 영혼의 단자가 안 뿌렸어. 갔다 올게요. 여기 너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갑자기. 뭐지? 우리 18번 뭐지? 난 사랑하지. 너무 시끄럽다. 와. 개진지. 약간 햇살 속에. 2주인데? 그냥 일상생활에 어제. 아구! 멋있다. 몇 개 뺐어. 비가 겁나. 길에 한 명도 사람이 없어서 너무 scary해요. Scary. 무섭단 얘기예요. 에이. 뭔가 데님의 결이 일치하지 않아. 이건 약간 푸른빛이 돌고 이건 좀 더 검은빛이 돌아요. 근데 나는 일체형이고 싶단 말이야. 아니면 검은 셔츠를 입을까? 이건 블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피부과에 가서 모공 레이저를 할 거거든요. 항상 제 피부의 가장 큰 고민은 여기 페인 흉터 그리고 여기도 페인 흉터.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으면 없다고 말해도 되는 좀 자유롭게 후기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 된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자유로운 후기를 보장을 받은 그런 협찬을 받았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 이름이 네오젠 플라즈마 그 레이저인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뭐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나 뭐 탄력 요기에 엄청 도움을 주는 그런 레이저라고 하더라고요. Driving around in California, looking for something to make me stay. 아, 제가 너무 좋다. 집에서 무슨 때려놓구나. 지하상가에 빵 파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 진짜 미칠 것 같은 거. 빵 냄새가 너무 부드러운 거. 약간 개인 방에 이렇게 왔네요, 여러분. 피부야 좋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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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 잠이 온다. 잠이 소골소름해. 근데 배가 많이 고파요. 배고파. 우와, 뭐야? 갑자기 피부에서 빛이 나는 느낌인데. 괜찮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일단 오늘 이렇게 1회 차를 받았고 바로 하자마자 딱 그 화면에 봤을 때는 피부가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지금 방금 하자마자 느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효능이 있다 없다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몰라요 지금 저는. 피부가 좋아지는 안 좋아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안경이 여러분 안경이 껴가지고 안 나와요. 예, 안경을 벗으려고 했지만 안경이 안 나와요. 저도 제가 느끼는 거를 한번 느껴볼 텐데 지금은 우선은 진짜 환해진 느낌은 있어요. 아직 뭐 모공 이런 건 모르겠고 오늘 우선 받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았고 아프지 않아서 우선 나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아프지 않아서 우선 좋았다. 저는 그리고 지금 빨리 이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독하지 오독하지 달걀 두 개 담배 타라.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버터색 블라우스에 그리고 오늘 이런 라탄 백을 매치해가지고 아, 여러분 저 블러셔 하는 거랑 지금 입술 바른 거랑 다 찍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찍은 거 있죠? 하, 오늘 블러셔 두 가지 색깔 섞어가지고 오늘 완전 막 아! 타라! 겁나 늦었다. 오늘도 멋쟁바를 부츠 신고 나왔죠. 너무 추워서 머리를 풀었어요. Better get up on my way. This is start of a new day. Feel fresher than toothpaste. Singing out, this be the new thing. New swing set. I'ma go for the loop, man. I'm a fruit gone loopy. That's the Sammy the toucan. Screaming out, who cares? My soul bare. I'm done with the cold stare. My heart hang off the tip of my shoestring. Stay untied, that's usual. I'm not put together better than you do. That's magic. I'm voodoo. You're a dog man dressing, but your getup is poopy. Okay, I'm messing my ass. That's true for you too. We stare at our messages, hoping good. Like somebody, please take us out of the closet. The world ended after every broadcast. To save it seemed a tall task. With no pain, no cash, broke out. No breaks and no stakes involved in the state of the world state. It's all lost, so we counting our birthdays. We party hard, get turned on a Thursday. And like we got it all, why we act in the first place? You raised by a screen that get up in your nerve end. You do need tune babies, but I know that you're a girl. Nobody can tell you what. Oh, 그거 예쁘다. 그냥 여름에 흰 티에 좀 딥한. 오. 내 스타일 아니야? 20만 원. 이거 가격도 32만 8천. 어우, 얇아.
많이 많이. 야 여기다 이렇게 걸쳐 입고 나가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청와대 커피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안 하는 것 같은데? 문 열어주삼. 생선이야. 잘 써라. 어머. 어떻게 또 귀엽게 써. 오, 되게 이쁘게 아까 그. 와, 쉽게 했다. 김치찌개 냄새 나지 않아? 어, 약간 고기 냄새도 나고 찌개 냄새도 나고. 티끝 당신 100g에 29,000원. 저분들 부장 가방. 야, 수제 맥주는 무슨 수제 맥주? 여기 여러분 유재석. 아, 말 시키지 마. 난 그대를 사랑합니다. 완전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의 화이트 팬츠고요. 그리고 약간 화이트 이제 반팔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다가 뭘 입을 건데 반팔을 좀 입어서 시크함을 살려가지고 여름에 뭔가 멋스럽게 린넨 자켓을 되게 입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 미쳤다. 내가 원하는 핏이야 이거. 데일리룩 완성이에요. 너무 뭔가 멋있는 언니 같지 않아요? 저 린넨 자켓은 처음 입어봤거든요? 제가 린넨이 조금 뭔가 좀 어려운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안 입었었는데 아, 린넨 자켓 입은 언니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도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비디오 클럽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 여러분 진짜 이 디테일, 이 소재의 차이, 이 디테일, 이 컬러감, 색감, 뭔가 톤을 해치는 이런 느낌. 안 될 팔자야 이거. 안 돼 안 돼. 그치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맸어도 어쩔 수가 없어. 나 오늘 진짜 멋진 언니 같아. 지혜야 너 멋진 언니야. 너 멋지다구. 몰랐어? 너만 몰랐나 봐. 힘찬 발걸음.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너무 백이민족 아니냐가? 뿌염도 드디어 했습니다. 제가 진짜 뿌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진짜 붙임머리 때문에 엄청 참았거든요. 두 달 조금 넘게 지나서 했어요. 시크의 여성 면도기. 이거 본체를 좀 사왔고 그리고 렌즈. 스칸디 시리즈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스칸디로 한번 새 팩을 받아와봤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후뚜루 맞뚜루 신는 양말은 1,000원짜리, 1,500원짜리가 짱이다. 1,500원도 필요 없어? 1,000원. 투자해봤어. 1,500원. 투자해서 1,500원. 뭔가 이런 질감. 화이트 양말 하나.
그리고 화이트 양말 둘, 셋.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아이보리 슴슴 하나, 그리고 약간 요런 베이지. 또 평양냉면 같은 요런 거 하나 있어줘야 후드로 맞도록 어떤 룩에 잘 어울리거든요. 9,500냥. 9,500원으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다니까? 지혜 가계부 브이로그, 재계부. 원래 뿌염 얼마냐? 2만원. 2만원인데 붙임머리에서 5,000원 추가 25,000원. 할인 쿠폰이 있었어. 3,000원 할인. 22,000원. 내일 2만원. 양말. 양말 9,500원. 6,900원. 세일해서 6,900원인데 심지어 올리브영 2,000원 할인 쿠폰 또 있었어. 그래서 4,900원. 이런 현명한 현대인의 소비. 너무 만족스럽다. 진짜로. 컬러감 있게. 여러분, 지금 얼굴이 90% 완성이 됐고요.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블러셔 색깔로 요 색조합, 요거랑 요거 섞어서 새로 산 렌즈 처음 껴봤는데 착용감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제 눈동자보다 직경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 눈동자가 마치 서클 라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서클 라인처럼 되는 게 진짜 싫거든요, 여러분. 아니, 렌즈 색깔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리고. 베네피트의 333번 베리. 제 친구 이제 예진이라고 있는데, 예진이네 회사에서는 제가 유명인사예요. 제 친구들이 회사에 다들 영업을 해가지고, 용 연구원님네 회사에서도 제가 좀 인싸로 통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예진이네 회사에 예진이네 바로 이제 친한 대리님이 주경 대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주경 대리님이 제 영상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면서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주경 대리님, 제가 이렇게 잘 쓰고 있답니다. 근데 컬러 너무 예쁜 거 아니삼? 여러분 컬러 보세요? 보세요? 보이세요? 또 나가기 전에 갑자기 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비 끝이고 하늘 개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친구가 프라이탁 가고 싶다고, 가방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프라이탁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쇼룸을 예약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쇼룸을 예약했고 되잖아. 사천식 돼지고기 튀김도 먹고 싶어. 이것도 맛있어. 이렇게 생긴 먹을까? 그럴까? 고량주 먹을래? 나도 안 먹었어. 고량주 맛있는데?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찍었어야 돼. 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리면 이렇게 짠 이렇게 나와. 우와, 뭐야? 그치, 신기하지? 대박. 겁나 귀엽지. 약간 알지. 한 입에 먹고 한 입에 삼키고 코로 하라고?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꼭 다물어야 돼? 아, 간다. 시작. 아! 더 뿜어내라는 뿜어내는다. 오! 너무하지. 맛있다니까. 또 먹으면 또 이거 짠다. 아, 근데 뭔가 속이 뜨끈해지.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런 맛을 먹는 거야? 응. 근데 나 원래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굴 안 빨개져.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오, 진짜 술 너무 마셔도 맨날 거짓말쟁이. 너무 맛있어. 아니 완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맛이야. 날씨가 좋아서 절대 안 취하는 거 알지? 우리 맨날 그 말 하는 거 알지? 만날 때마다. 아니, 만날 때마다 날씨가 좋아서. 촉촉해. 아니 내가 사실 누나 그 누나 생일 선물을 준비를 그걸로 하려 했다 원래는. 향수를 사주려고 했는데 헐 그 향수였단 말이야. 그 누나 뭐 어머니 향수.
아, 오, 랑콤? 바에조? 어. 근데 그게 요새 바뀌었대. 그 실, 그거 알아? 하얀색으로 바뀌었더라고. 아, 몰랐어. 바뀐 줄은. 그래서 백화점에 갔는데, 그냥 응. 그래도 선물은 이렇게 좀 짠하고 주는 맛 있잖아. 알지? 뭐야. 못 샀어,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못 샀어, 결국. 아, 뭐야. 여러분, 결론이 이상하지 않나요? 못 샀어요. 빨간 색이 제일 예뻐. 너한테 저번 주 금요일날 말한 거야. 그 내가 금요일날 해준 거야? 오.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너, 그 나는 포스가 몇 버거든. 그걸 뭐 가야 돼 봐. 짠. 나도 부메랑 해주면 안 돼. 부메랑 이거. 아우 진짜 말하는 거 많아. 프라이타그를 사고 싶다고 해서 예약을 해서 갔는데 프라이타그의 그 직원분이 세상에나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떻게 막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루기도 했고 벚꽃이 피나봐요. 아미, 오늘 저 아미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굿밤 그레이. 저번에 라이트 그레이를 꼈었거든요, 스칸디에. 아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새 걸 뜯어봤어요. 그래서 돈 아까워 죽겠네. Cause 러우르는 나르는 연어들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걸어 걷다 보면 라이트 그레이보다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자연스러워서. 카일리 제너 어딨냐고요? 여기요! 하여간 또 오버한다. 오버해. 뉴드 립, 오버 립 해주면 더 카일리 제너 앤 리아나 What it is, what it is 되는 거죠. 왜? 널 만나 한 줄의 기억 그 짧은 시간 속 우리를 못 돌아 메이크업 완성. 아쉬운 마음 접어두고 말려놓아도 사랑에 익숙한 그림자 목이 메어와. First look입니다. 이거는 그때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입었어가지고 이미 아실 텐데 이게 되게 이 라인이 되게 이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다. 보라색이랑 또 엄청 다른 매력이 있네. 이 바지는 올 여름 제 교복 바지가 될 것 같은 비디오 클럽의 바로 연청 바지입니다. 이거는 살짝 세미 부츠컷으로 돼 있고 진짜 이 색감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여름에 진짜 어떤 거에도 다 받쳐 입어도 예쁠 만큼 이 색감 때문에 제가 반해서 이 제품을 해온 거기 때문에 나가서 혼자 좀 런치라기엔 너무 늦었는데 지금 3시 반이긴 한데요, 여러분. 오늘이 내 긴 머리의 마지막 날이야. 저는 이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뗄 거예요. 날씨가 좋긴 한데 너무 더워. It's the end of the weekend, but I
still wanna turn up. Yeah, I still wanna turn up. All I want is to go again, but you ain't picking your phone up. Why you messing my head up? Any night, any day, let me take you away. All I need is you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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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etter nights, better days, when you're here with me, babe. Cause you're all that I crave, so I wonder. Hide away from me when I need you most. We got love guaranteed, and I have to know. Say, don't be so hard to reach. Just pick up your phone. Tell me where you'll be, cause I gotta know.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cause I made reservations. Just to make sure we were up to date. Now it's closer to 11 and I ain't hearing nothing. I just need to know that you're okay. Hide away from me when I need you most. We got love guaranteed, and I have to know. Say.